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순수전기 SUV 폴스타 3을 오는 10월 글로벌 시장에 첫선을 보일 예정인 가운데 지난 3월 공개한 알루미늄 플랫폼 적용 콘셉트 카오2 콘셉트 기반의 로드스터 폴스타 6 출시를 예고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폴스타는 2026년 폴스타용 로드스터 출시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잉글라트 폴스타 CEO는 소비자와 언론의 압도적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멋진 로드스터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폴스타 6는 강력한 전동화 성능과 오픈에어링의 완벽한 조합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스타 6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초 공개된 오토 콘셉트를 기반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폴스타의 알루미늄 플랫폼이 적용된 두 번째 모델 오토 콘셉트는 폴스타의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 대한 의지와 전동화 시대 로드스터를 재정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당시 잉글라트 CEO는 해당 콘셉트카에 대해 폴스타 오토 콘셉트는 우리 브랜드의 영웅과 같은 자동차다. 우리의 미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낮은 지붕은 놀라운 운전 경험을 전달한다라고 말했다. 폴스타 영구가 외관 디자인은 낮고 넓은 차체와 짧은 오버행, 긴 휠베이스 등을 통해 클래식한 스포츠카 비율을 구현하고 여기에 순수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했다. 폴스타 O2 콘셉트는 하드톱 컨버터블 방식으로 유리로 제작된 루프는 트렁크의 순환 방식이다.